수행자의 삶은 고행의 길이다. 그러나 기꺼이 그 힘든 길을 가겠다고 나선 용감한 여성들이 있다.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도 잘살기 바랍니다. 지안이 잘 견뎌내서 고마운 손님 될게요. 부디 건강하십시오. 출가하면 스님이 될 때까지 최소 1년간은 행자로 살아야 한다. 잠시의 게으름도 용납되지 않는 인내의 시간.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보세요, 행자님들. 이거 뭐예요? 시안 행자님, 이 나무. 잘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 봐주세요. 깨달음을 향한 그 초행길은 설레면서도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하다. 견성함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새벽 3시. 보량석과 함께 행자들은 잠에서 깨어난다. 선종의 종갓집인 수덕사의 부속 암자로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선원인 견성암. 행자들의 첫 일과는 스님들과 함께 새벽 예불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지금 이곳에서 수행 정진하고 있는 여행자는 모두 6명. 새벽 예불을 마치면 본격적인 행자 생활이 시작된다. 행자들에게는 각자의 소임이 있는데 해능 행자의 소임은 후원에서 밥을 짓는 공양주. 조왕님한테요 이제 감로수를 올리는 거예요. 감로수라면? 아니 뭐 중생을 구제하는 물이라고. 행자 생활에도 단계가 있다. 갓 출가해 3개월 동안 설거지 행자로 산 뒤에야 공양주가 될 수 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저한테는 항상 이 출가라는 게 꿈이었고 다른 친구들이 뭐 다른 선생님이나 의사나 이런 게 꿈이듯이 저한테는 머리 깎는 승려가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그 꿈을 위해 해능 행자는 대학까지 중퇴한 뒤 이곳으로 왔다. 시안 행자는 반찬을 담는 채공주. 역시 설거지 행자 생활을 거쳐 맡게 된 소임이다. 이 행자님 손에 달려있네. 맛있게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모양요? 네. 근데 절에서는 먹부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를 얌전하게 그냥 잘 담아주는 거를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런 거를 손님들이 안 좋아하세요. 공부하시면서 그런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멋을 부리지 않는 대신 정성을 담아야 한다. 30대 중반까지 직장만 다녔던 그녀지만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 잔심부름과 설거지는 막내인 지안 행자의 목. 네. 막내 생활하기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응? 그다지 힘들진 않아요.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끝나지. 행자는 그저 자신을 낮추고 인내해야 한다. 지안 행자님. 흥남의 대가리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되죠. 이 대가리를 이렇게 버리면 어떡하지? 저 좀 쟁반 갖고 와봐요, 빨리. 원주승이, 별자승이 그 정말 잘 가르쳐줘야지 막내 행자님을. 이렇게 버리면 되겠어. 이거를 이렇게 버리면 큰일 나지, 노시님들 지나가다가. 지안 행자가 버린 콩나물 대가리가 스님을 놀라게 했다. 때문에 선지식을 챙겨나러 가다가
다시 콩나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콩나물 머리가 둥둥둥둥 떠내려오니까 그 선지식을 만나러 큰 스님을 만나러 가다가 아 여기는 이 선지식은 아무 진짜 이렇게 시줌으로 아끼지 않는 선지식이라고 도로 가버리려고 하는데 행자가 뛰어내려오더니 이 콩나물 머리를 주스러 오는 거 보고 선지식을 그 다시 챙겨나러 갔다는 그런 옛 말도 있잖아요. 이건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속가에서 하던 습성대로 한 것인데 크나큰 잘못이었다.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으면 이리 와봐. 흔들으면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깍지는 여기에 다 달라붙잖아, 그지? 그러니까 달라붙은 건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못 먹는 거니까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이렇게 뒀다가 또 나한테 주는 거다. 새로운 배움이다. 행자님들이 들어오시는 인증문을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처음엔 모르죠. 바깥에 있으면서 풍족하게 물질을 풍부하게 살기 때문에 쌀 씻어도 우리는 그 쌀 하나리 미칠근이라 그러거든요. 쌀을 씻어도 그냥 막 씻어서 그냥 뭐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그리고 우리는 깜짝 놀라니까 처음에 오는 행자님들한테는 쌀 한 톨도 절대 버리지 않게 소중히 천천히 씻어라. 또 콩나물을 씻어도 콩나물을 아주 콩나물 머리 하나 버리지 않게 소중히 하는데 우리 지금 지한 행자님이 막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빨리 버리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식물 버리지 않는 거를 제일 중요시하게 합니다. 수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시조자들의 공덕이 모여 수행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감사함에 절에서는 밥 한 톨까지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공양을 마치자 목탁 소리와 함께 또 다른 행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절에서는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시작을 알리는 목탁이 울리면 죽은 시신도 벌떡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인성 행자와 태경 행자의 소임은 청소. 구원에서 6개월을 무사히 마친 큰방 행자만이 맡을 수 있는 귀한 소임이다. 아, 불가에서는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절에서 노동은 수행의 연장이다. 청소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 보세요, 행자님들. 그런데 이들도 물을 낭비하다 교무 스님에게 걸렸다. 스님은 단단히 화가 나셨다. 매일같이 청소할 때 저렇게 했습니까? 흐르는 물도 아껴 쓰라 했는데 지금 물이 얼마나 넘치게 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물을 저렇게 철철 넘치게 해가지고 태워서 청소를 하면은 그 물 다 어떻게 감당을 할 거라고 행자님들이 다 마실래요?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웃음이 나와요? 청소를 한번 대대적으로 봐야 돼. 따라와 보세요. 노동도 수행인 만큼 남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스님의 눈에는 실망스럽기만 하다. 이거 보세요, 이거.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중노릇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당장 절 생활을 그만두고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가야지. 이게 많은 행동이에요.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따끔하기만 하다. 수행자 생활이 무소유, 그리고 건검절약, 그리고 부단한 노력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연을 다 먹고 사는데 스님들이 편안하자고 이 스님 생활을 한다면은 차라리 마을에서 사는 맛 못하죠. 근데 지금 행자님들 입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수돗물을 암만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지만은도 저렇게 칼칼 털어놓고 청소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배우는 입장이고 하니까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애는 써보지만 속가의 습성을 버리기란 쉽지 않다. 목표가 없었다면 이 힘든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이다.
교사 생활하다 출간 소경행자. 살아가는 근본에 대한 문제는 어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깊고 낮음은 있어도 다 느끼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죽으면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떤 직업을 종사하든 간에.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심정적인 불교신자였지만 그런 부분을 좀 찾는 거는 스님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 문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이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왔죠. 후회는 안 하세요? 우리가 바깥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 때에도요. 좋은 날이 있으면 또 나쁜 날도 있잖아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도 근데 저희도 그런 희비가 엇갈리는 날들이 있죠. 행자 생활에 또 커다란 안목으로 자기가 결심을 하고 왔기 때문에 커다란 그 그릇 안에 다 옮기는 것 같아요. 좋고 나쁨이 후회는 안 합니다. 깨달음에 대한 조급함이 크다. 잠시 뒤 막내인 제안 행자가 빗속에 혼자서 길을 나서고 있다. 길이 잘못 왔네요. 아니, 혼자 와야 되는데. 그녀가 찾아간 곳은 암자 뒤편에 있는 커다란 바위. 그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올라서 면보를 외는 곳이다. 이제 혼자 올라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요? 혼나거든요. 원래는 둘이서 같이 와야 돼요. 둘이서요? 왜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한 사람 내려와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같이. 예. 오늘은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오늘 비도 오길래요. 그냥 혼자 왔어요. 염불은 행자가 처음으로 익혀야 할 공부. 아직은 어설프지만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염불 외우시면 네. 어떤 생각으로 하세요? 어떤 생각이요? 부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 부처님이 가시는 길 그대로 나도 아무 탈 없이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부처님 따라 계속 가고 싶어요. 견성암이 있는 곳은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 덕송산. 이 청정한 관음 도량에 또다시 새벽이 찾아왔다. 그런데 오늘은 새벽부터 스님들과 행자들이 더욱 분주하다. 남북에는 매일 똑같아 보이지만 하루하루가 다른 곳이 이곳이다. 오늘은 삭발을 하는 날이다. 얼마만에 한 번씩 가요? 9일에 한 번씩 갈까요? 네. 9일에 까만 일은 있나요? 네? 9일만에 까만 일은 있어요? 아, 음력으로 매월 9일, 19일, 29일 이런 식으로 아무 장애 없는 무장부의 한 날을 골라서 딱 하거든요. 삭발을 자주 하는 것도 수행의 일부다. 몇 번째 까는 머리세요? 너무 많아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매번 이 머리 자르실 때마다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아, 이 우리 머리카락을 무명초라고 하는데 이 무명초가 자라는 만큼 내 마음의 번뇌도 자랐다가 사라지고 자랐다가 사라지고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번뇌를 버리며 마음도 비운다. 아침 10시 무렵 절에서는 벌써 4시 공양, 즉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공양을 담는 해능 행자의 손길이 유난히 세심하고 정성스럽다. 이 밥은 누가 드실 건데 마스크 까는 길 밥 주세요. 마취할 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녀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나쁜 기운까지 차단한 채 정성을 쏟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공양은 나를 때도 눈썹 아래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된다. 사시 예불 때 부처님께 올리는 마지이기 때문이다. 살아서도 사시에 하루 한 번만 공양을 하셨던 부처님. 그 마지를 준비하는 해능 행자의 마음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 밥을 만들기 위해서 거쳐간 손길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쌀을 만들어준 이렇게 농부 아저씨들이나 또 이 곡식을 운반해준 분들이나 이렇게 손 거쳐간 모든 분들이 이 공덕으로 행복해지시고 삶을 평온하게 살기를 기원을 하고 또 밥 아래 수만큼 세상에 그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하는 그런 기원을 담아요. 사시 공양의 뒷설거지까지 모두 마치면 해능 행자에게도 잠시의 짬이 생긴다. 짧고도 달콤한 시간. 그러나 공부에 매달려야 한다. 지금 어떤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5급 승가고시 내용 공부하고 있어요. 이 승가고시를 봐야 스님이 되는 건가요? 예, 처음에 계를 받을 때, 3인이 계를 받을 때 행자 교육원을 가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계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시험에 불합격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돼요. 떨어져서. 다시 행자 생활로 돌아오는 건가요? 네. 다시 5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행자 기간을 거쳐야 돼요. 스님이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승가 고시를 통과해도 7, 8년을 더 정진해야 비구니 계를 받는데 한자가 많아 쉽지가 않다. 그때 해는 행자를 불러낸 교무 스님. 빨래를 그 보이게 세상에 그게 마을에서나 그래 하는 행동이지 그게 하늘 행동이야?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빨래거리가 스님의 눈에 어김없이 걸리고 말았다. 오늘 행자님이 입었던 옷들이에요? 네. 빨래하는 날은 따로 있나 봐요? 예, 원래는 빨래하는 날이 다 있어요. 삭발을 하는 날 빨래도 하는데 빨래거리는 남의 눈에 띄면 안 된다. 수행에 방해가 되는 문명의 혜택과는 담쌓고 살아야 하니 손빨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힘들대요. 여기서 이렇게 직접 손빨래 하시니까. 어떤 때는 힘든 날이 있어요. 그게 빨래가 굉장히 겨울 때는 정말 많았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빨래들을 막 하니까 어렵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 옷이 얇아지고 있어서 좋아요. 소박한 생활에서 찾아낸 작은 기쁨이다.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는 그거는 마을에서 할 때는 그렇게 그래요? 저 위에 가가지고 얌전하게 꼭 짜가지고 반듯하게 깨켜가지고 빨래채에 갖다 넣어야지. 그런데 지한 행자는 오늘도 스님에게 한 말씀 듣고 만다. 빨래 하나 짜는데도 승가의 법도는 달랐다. 이 주름살 잡힌 거 패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펴지나요? 예. 빨래로 분주한 그날. 귀가 안 맞네. 인성 행자는 은사 스님의 이불 후청을 꿰맸다. 잘못하면 손가락 쏙쏙 쳐다보면 이렇게 쏙쏙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거 팔꿈치 걸리게 생겼네. 이게 하는 짓이야 이게. 잘했다. 이게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엉성한 바느질 솜씨 때문에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있다. 다시 그럼 내가 예쁘게 잘할 수 있어? 이거 다시 하려면 이거 전부 다 뜯어갖고 다시 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시청 깔아 뭉갠 것 같이 같아가지고. 이거 아주 빵점이야. 이거 빵점이니까 그런지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이게 뭐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봐 이게. 그런데 인성 행자는 웃음이 많아 탈이다. 울어도 통곡해도 저기 시원찮은데 웃기는 아이고 잘한다. 그러니 뭘 배워? 글 공부도 공부고 이거 자선언도 공부고 이런 것도 공부고 밥 먹는 거 공부고 다니는 거 일개 일동 공부 아닌 게 없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공부니까 공부 아닌 게 없는 거야. 공부만 공부라고 그러고 이런 거 대충 뭐 쉬우니까 귀찮아다고 대충 지나가면은 영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뜯어서 다시 좀 하라고. 마음은 두 개가 아니다.
이불을 꿰매는 마음이 공부도 한다. 그래서 대충대충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엔 스님이 직접 풀매기는 지도에 나섰다. 이 물을 많이 꿰매면 풀물을 버리게 되잖아. 예. 버리면 아깝잖아. 예. 그래서 그래 되면은 안 되니까. 예. 이불에게 조금 해가지고 꼭 맞게. 예. 짜지 않아도 되게끔. 그러기 위해서 물을 조금 묵하는 거거든. 예. 이게 다 이게 시준의 거야. 다 이게 우리가 우리께 몸뚱이도 시준의 물건이야. 엄마 아버지가. 예. 응, 나준 물건이지만 네가 직접 그걸 센 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법도와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시간이다. 노 스님은 엄하면서도 자상하시다. 아빠 치대 골고루 가. 몸은 힘들어도 인성 행자는 은사 스님과 있을 때가 즐겁다. 저녁 8시 견성암의 하루도 끝나가고 있다. 조심스럽게 살았던 하루. 그러나 수행자는 티끌 하나의 번뇌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스님들과 행자들은 1700개의 화두 중에 가장 절실한 화두 하나를 마음에 들고 한 시간의 참선에 들어갔다. 바깥으로 헐떡이는 번뇌망상을 다 쉬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도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행이 짧다 보니 행자들은 졸기일수. 그럴 때면 가차없이 죽비가 내리친다. 그래도 다른 사찰과 달리 큰방 행자만 돼도 참선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에겐 여간 즐거운 게 아니다. 견성암의 하루가 끝난 것은 밤 9시. 해능과 지한 행자는 단둘이서만 따로 잠자리를 펴고 있다. 양말까지 다 벗지 않고 자요. 왜 그래요? 항상 승려는 긴장을 놓치지 않고 또 행자는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장을 다 착용하고 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후원 행자들의 잠자리는 편한 편. 스님들과 생활하는 큰방 행자들은 잠자는 시간도 수행의 연장이다. 스님들은 자는 법도 나와 있거든요. 스님은 어떻게 주무시는 거예요? 부처님 계율에 보면 오른쪽으로 누워서요. 오른팔을 베고 다리를 모으고 그렇게 자야 된다고 나와요. 사실 그렇게 한 번도 안 자봤어요. 원래는 그렇게 다 주무시나요, 스님들? 계율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그렇게 자보려고 했는데 다리가 쑤셔서 안 되더라고요. 많이 쑤시세요? 저희는 아직 참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이제 일을 좀 많이 하니까요. 다리가 좀 많이 아파요. 취침 시간. 그러나 소동 전에는 누울 수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취침 시간은 단 6시간. 배는 한 날이 밝자 또 다른 일거리가 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치 한다 하면은 양념 준비 같은 거를 미리 그 머리를 짜서 어렵게 소파일과 하한 거를 위한 김치 담그기. 배추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봐 같은 흔이잖아. 이렇게 이러면 여기 이제 벌레도 떨어지고 너무 막 싹싹 비비면 이게 이제 숨이 다 죽어버리잖아. 그런데 정작 절살림을 총괄하는 도감 스님이 행자들보다 더 바쁘시다. 살살
여기서 빨리 던져줘. 행자들 일 가르치랴, 작업 지휘하랴. 그러니 마음까지 바쁘다. 파버리는 행자님들 잘 모르시나 봐요. 예, 행자님들이 집에서 뭘 해봤겠어요. 학교나 다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가르치려니까 좀 맑기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러죠. 지금 단가 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하는 일은 모든 건 다 배우시는 거예요? 거의 다 배우면서 해야죠. 이렇게 많은 양의 김치를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일이 손에 설다 보니 몸만 두 배로 힘들다. 막내인 지한 행자는 여기서도 뒷설거지 담당.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순이도 안 버리죠. 이따가 예, 그거 다 골라서 예, 또 이제 써서요? 그럼요, 이제 겉절이 해먹어요. 겉절이 해먹으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되고 겉절이 해먹으면 돼요. 뭐든지 시중 내가 예 소중한 줄 알고 막 버리면 안 돼, 국감에서. 어느새 제안 행자도 음식 한 톨의 귀함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일 하나를 할 때마다 스님에게 꼬박꼬박 여쭤보는 지한 행자. 내 감증 내세워 가지고 먼저 한다는 거는 잘못이에요. 왜 그렇죠? 예,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행자 시절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 그래야 아무 탈 없어요. 살아가는데. 왜냐면 내 목대로 하게 되면 그게 아상이 생기거든요. 네. 아상은 나를 나세우는 거, 내세우는 거예요. 네. 그걸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하심하는 거 알죠? 네. 후원은 일단 하심해야 돼요. 끝없이 자신을 낮춰 복을 지어야 스님이 될 수 있다. 혹시로 나오신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일이 힘들어서 나오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만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예. 부모님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이제 법당 가서 절을 하죠. 그러면 거기 마음이 사라져요. 다시 신심이 생기죠. 그거봐요. 불가에 김치에 쓰이는 양념은 속과와는 엄연히 다르다. 저게 많으니까. 스님들이 드시는 김치는 어떤 양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양념 미온 안 들어가고 이제 생강, 무 넣고 배를 좀 넣고요. 무즙을 많이 넣어서 하거든요. 세속에서는 마늘파를 많이 넣지만 절에는 생강, 또 미나리 이제 이렇게 넣어요. 오신채, 즉 파, 마늘, 부추, 달래, 홍거는 절대 금물이다. 이때 모습을 드러낸 금방의 태경 행자. 이거 말고 유난 것만 좀 띄워줄래? 예. 아, 금방 행자님이 어디 있다니까? 아, 지금 바빠서 조금 도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금방 행자들의 손놀림은 노련하다. 지난 도흥강거 때 후원에서 수천 포기의 김장을 담당했었던 노하우다. 안방대요? 네? 이거를 버무릴 능력이 안 돼요. 나르는 것도 제대로 김치 주세요. 김치요. 이래서 절에도 선후배가 있다는 말이 나왔나 보다. 그런데 오늘따라 후원 일도 바빠졌다. 사시 공양을 특별식으로 준비하게 된 것이다. 울력이 있고 김치 담그고 이렇게 큰일이 있을 때는 결식을 하면 손이 많이 가니까요.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우연찮게 겹쳤어요. 다른 절에서 국수 공양이 들어와가지고 공양 들어오면 그 음식들은 다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중 스님들 드시라고 국수를 보내왔는데 그분 이제 분양하신 분 손이 봐서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다 그분들 복 지으려고 하는 건데. 60인분의 국수를 삶아내는 일도 해능 행자의 몫. 오늘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끝나세요? 네. 저 개화 올리는 거 지금 훈련해야 되니까 보전 스님. 네. 오늘... 네. 여기에 교무 스님까지 훈련거리를 갖고 오셨다. 요즘 관음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초파일 전에 기와를 올리려면 모두가 일선을 보태야 한다. 처음에 출가해 생자님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래 잡 생각이 안 나고 하니까. 행자 시절이 힘들수록 수행심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 스님도 그렇게 행자 생활을 했다. 행자들에게 엄격할 수밖에 없다. 울려까지 마친 시간. 시안 행자님 어디 갔어요? 저도 좀 쉬나 봐요, 스님. 스님은 보이지 않는 시안행자를 찾아 나섰다. 시안행자님, 이 나무. 이 나무. 시안행자를 찾은 것은 뜻밖에도 큰 방의 벽장 속. 시안행자도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누가 그때 아닌데 그거 들어가서 대낮에 자라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법당에서 참회하겠습니다. 제 스님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참회해서 될 얘기예요. 배부르고 똥 다수 짜고 출가했어요? 그러려면 마을에 내려가서 살아야지. 자신도 모르게 연물을 외우다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러나 스님이 볼 때는 마음 자세의 문제였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연물을 또 누워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경책은. 예? 오늘 처음 아니고 또 자세 언제? 처음이라? 내일 모레가 이제 행자 교육을 가야 되는데 그 성가고시 보려면 공부할 것도 많을 텐데 법당에 올라가서 예? 오늘 300배 하세요. 네? 예, 다시는 낮잠 자지 마세요. 예, 이번에는 스님께 말씀 안 드립니다. 다행히 참회불로 끝났지만 스스로에게 더 부끄러운 시안행자. 네, 여기 와서 지내보니까 사실 어려운 일이 많이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진정한 출가자가 맞는가 하는 나 자신에게 나는 반문을 하고 있죠. 그럴 때마다 많이 힘들어요. 출가자에게 나태와 게으름은 극복해야 할 악습이다. 그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원한다. 늦은 오후 초발심 자경문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인상행자님 여보세요. 깃발은 박교세 속하야 영타등질이여다 야교불구 출가진댄 초발심 자경문은 진울대사와 원효대사가 초심자들에게 남긴 말씀을 모은 책으로 행자들은 반드시 외워야 승가고시를 통과할 수 있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예. 네. 지안 스님, 지안 행자님. 못 외웠습니다. 지안 행자님도 못 외우고, 해리 행자님도 못 외우고. 그런데 모두 이를 핑계대며 못 외웠단다. 못 외웠습니다. 해리 행자님도 못 외우고, 네. 해리 행자님. 그러나 석영행자만은 어느새 다 외우고 있었다. 깨달음에 대한 목마름을 알 수 있다. 사문이여 불연세 소괄 출간이라 원입송 풍라월 하하야 장간무루 조사선이여다. 글귀로만 보지 말고 당신네들이 중노릇 하는데 이제 스님 생활 하는데 목숨이 마치도록 이게 이제
가지고 가야 할 글귀예요. 이게 뭐 글만 달달달 새기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가슴 깊이 이게 마음속에 새겨져가지고 이게 그대로 몸소 실천이 돼야 돼요. 나짜시 빼주세요. 저희 안 배운 부분이에요.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이 와중에 해능 행자는 쪽지 시험까지 빼달란다. 해능 행자님이 쓸 수 있는 것만 부를게. 유난히 일거리가 많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 스님이 조금은 야속하다. 1. 막교 세속하야 영타 증질 이어다. 그런데 쪽지 시험의 경우도 제대로 쓰는 것은 서경 행자뿐. 다른 금방 행자들의 경우 헤매기는 마찬가지. 태경 행자는 컨닝에 여념이 없고 아예 책까지 펼쳐놓고 답을 적는 행자도 있었다. 이거 아니 스승님 몰래 지금 보고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책 덮으세요. 뒤늦은 발각에 멋쩍은 시안 행자. 해능과 지안 행자는 아예 포기다. 일하면 핑계대고 공부를 안 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스님도 대책이 있었다. 저번에도 잘못 봤고 이제 오늘은 저번에 약속했던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잘못 보면 이제 이 스님들이 원하는 벌이 있어요. 무슨 뭐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참회를 하기로 했습니까? 절하는 걸로요. 절하는 걸로요. 네. 절을 몇 배 하기로 했습니까? 천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천배가 되면 되나? 천배 해야지. 스님의 말씀에 두 행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날 밤 8시. 하루 종일 소임의 울력에 그 어느 날보다 힘들었던 행자들이 천번이나 절을 하는 무거운 참회벌에 들어갔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행자 생활의 기본인데 일을 핑계삼아 공부를 게을리했으니 강사 스님으로서는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형제님들이 많이 나아지나요? 많이 나아지죠. 당분간은 많이 나아져요. 또 마음이 흐트러지면 또 이렇게 천배. 이제 더 올라가죠. 2,000배, 3,000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른 날 같으면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 그러나 참회벌이 계속되고 있다. 천배를 하려면 2시간 이상이 걸린다. 그래도 매일같이 108배를 하며 쌓아놓은 힘이 있었다. 땀만 흘릴 뿐. 드러내놓고 힘든 내색을 하는 행자는 없었다. 힘들진 않아요. 혼자 있으면 아마 힘들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옆에 동반들이 같이 하니까 같이 힘을 내서 같이 했습니다. 천배절을 하면 예. 진짜 참여하신 마음가짐이 생기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인성수 행자는 역시 마음이 밝다. 그때 갑자기 지안 행자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네. 그냥 사랑해. 쟤는 부끄럽고
부모님한테 죄송스럽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도 잘 살기 바랍니다. 지안이 잘 견뎌내서 고마운 스님들께 부디 건강하십시오. 지안이 네. 스님이 되려고 하세요.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봐왔고 아픈 사람들 너무 많이 봐왔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성내고 짜증내고 소소도 할퀴고 죄에서 그런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게 왜 어디서 오길래 저렇게 고통스러울까 싶어서 가만히 생각했다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만드는 거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잘 깨달아서 고통받는 저 사람들 각각마다 각각마다 이치들 법을 잘해서 설명하여 법을 설하여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애써 접고 있다. 다음 날 행자의 바깥 출입 쉽지 않은데 지안과 인성 행자가 외출을 했다. 아이고 많이 부었죠. 지안 행자의 발목이 심각했던 것이다. 요것이 많이 아프시다고? 요거 예. 여기 여기도 일 같은 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응? 이게 그냥 놔두면 잘 낫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킬레스 건에 붙어 있는 건초의 염증인데. 이것을 이제 오래 놔두면은 이 심해져가지고 이 종아리까지도 당기고 그러죠. 아! 이 정도면 고통도 컸을 텐데 참 무더니도 참았다. 스님은 어디가 그러시죠? 여기 여기. 한번 걷어보십시다. 스님 뭐 발 미용 테스트 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 병원에 온 거지. 병원 돌아 앉아가지고 해줘. 인성행자는 무릎이 꽤나 아팠던지. 파스까지 붙여놓은 여기요. 모습이 안쓰럽다. 이렇게 많이 그러시고 이쪽 이쪽으로도 앉으면 여기 많이 아파요? 네. 이쪽? 네. 그다음 여기하고 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쓰니까 이 인대가 좀 무리가 가서 부어서 그러신 거라고. 아 진짜. 속가에서는 하지 않던 육체 노동으로 몇 달째 지쳐 있는 상태에서. 어젯밤 천배까지 하고 나자 결국 이곳저곳에 이상이 생긴 모양이다. 어제 또 천번이라는 참회절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아프니까 더 열심히 또 생활해야죠. 기도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교무선임은 어른 스님들께서 하시면 경을 칠 일을 하고 있다. 아, 이런 음식은 출고하고 처음부터 해오는 거예요? 네. 고행 없이는 수행도 없다. 그래서 수행자는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을 늘 경계한다. 밤새기 또 만나죠. 아니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달콤한 팥빙수 한 그릇이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된 듯하다. 이 숙소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도 많이 보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근데 보고 흔들릴 만한 게 없는데요. 네. 네. 뭐가 바깥에서는 그렇게 좋죠? 네. 그래도 안에 갇혀 있다가 바깥에 나오면 그런 마음은 솔직히 생기지 않죠? 제가 좋아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뭐 갇혀 있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더 좋아서 들어간 곳이니까. 근데 절에 있으면 나오기 싫어요. 그래요? 네.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다음 날부터 견성함은 연등 준비로 바빠졌다. 더러운 물속에서도 물들지 않은 연꽃 같았던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연등. 아직 풀칠밖에 할 수 없는 실력이지만 행자들도 한 몫을 할 수 있어 즐겁기만 하다. 오, 진짜 예쁘다. 내가 봐도 예쁘다. 우와. 이게 예쁘다. 간격이 딱 맞아야 되고 아주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성으로 만든 등이다. 그 옛날 부처님에게 바친 많은 연등 가운데 가장 가난한 노파 연등이 가장 오래 빛났다고 한다. 마음을 다한 결과다. 행자들도 그녀들의 마음을 연등에 담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도반들한테 아, 내가 정말 좋은 도반이 되고 벗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바깥의 세속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러니까 수행승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많이 들어요. 원래 스님이 내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 스스로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뭐 부끄럽게 부끄럽겠지만 덜 부끄럽고 나중에 죽을 때 그렇게 커다란 두려움 없이 조용하게 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람을 이루기 위해 애써 힘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수행자일 것이다. 물론 그들이 가는 길은 쉼 없이 가고 또 가야 이룰 수 있는 힘든 길이다. 그러나 이들은 불행한 고난자가 아니다. 남들이 그들에게서 고행을 볼 때 그들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의 기쁨을 깨달아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